창원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친환경? 뭐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 아, 이분 굉장히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쓰레기 버리시던데. 편집! 아, 제가 이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고향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제가 여기를 다 들어가 보네요. 그 97년 한일전 그거 저희 공원에서 막 보고 그랬는데 98년이면 나이가 있어. 야, 98년에 대학생이었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전학을 하러 왔는데 제 고향입니다. 제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고3 때 창원 그 한국은행 막 전학 오고 공단 전학 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95년부터 98년까지 제가 진해에서 자, 오늘 견학을 할 텐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래 여기는 창원 연료전지 발전소인데요. 네네. 지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발전소는 석탄 하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게 많이 발생되면은 대기 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네. 공기 안 좋아지니까 그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이제 보급하는. 네, 좀 한번 걸어볼까요? 야, 여기 터치가 되네요. 차는 안 움직이네. 이거는 안 움직이네. 친환경 에너지 테마파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명칭을 주가지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홍보지 파넬을 설치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공원에 한번 둘러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 공기가 다르다. 나의 고향 창원. 너는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여기 그 경비분하고 친해져가지고 뭐하러 왔냐 처음에 그래가지고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기 못 알아보시고 계속 저는 이제 이 촬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날 내려왔어요. 굉장히 일찍 도착을 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 PD 이 인간이 차가 퍼져가지고 원래 약속 시간보다 1시간 30분을 늦게 오는 바람에 옛날에 합창투자를 창원에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뭐 산단지대는 나가실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산단은 이제 그럴 때 오지. 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을 때 학교에서 무조건 전화. 맨날 오는 거야, 맨날. 오늘 저희 태국 산업을 방문을 했는데 교수님과 이제 한번 전화를 해보고 좋다 좋다. 말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좋은데 밖에 나가니까 약간 공원처럼 돼 있더라고요. 링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링 맞죠? 한판 뜨라고. 아, 링? 네. 불화가 있으면 으앙! 자, 그러면 오늘 좀 견학 좀 부탁드려요. 아, 네. 네. 바로 가시면 되세요. 네. 요즘은 진짜 공장이라고 해서 와, 이거 봐봐. 아니, 진짜 스마트. 야, 진짜. 와. 그래서 뭐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 가지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고 대통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막 화려하고 거창한 자동차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요. 제조를 할 때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더 좋은 가치를 주고자 이제 자동차 로봇 같은 걸 하려면 100% 로봇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로봇과 데이터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때 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장비를 항상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VR을 통해 가지고 장비 쓰는 것도 배우고. 우와. 잠깐만, 아까 보였다가 또 안 보여요? 고장 내셨습니다. 됐다. 됐다. 네, 요걸 한번 이제 오른손, 왼손. 네. 손을 요 이동하는 버튼과. 네. 우와. 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그래서 VR을 통해서 하면 설비의 점지 시간 같은 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오래된 기술들과 새로운 기술들의 전환 과정에서 얼마나 저희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좀 스마트 산단에서 제조업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발표를 여기 창고에서 하셨어요. 아, 여기서요? 이케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네, 가봤죠. 이케아 2층에 가면 뭐 우리 방 같은 것들인데 가격도 붙어있고 그렇잖아요. 네. 스마트 산단이랑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마음대로 저희 독자적으로 이만큼 했던 일들을 하나의 모델 공장처럼 이케아의 2층처럼 아무나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게 돼. 그게 알려줘도 되나요? 핵심 기술일 텐데. 아, 이게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랑 똑같아. 야! 내가 그런 수준인 질문을.
요새는 혼자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조업은 기술을 감추기 위해서 꼭꼭 싸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오신 것처럼 이런 매체들의 저희 공장을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공장을 또 만들고. 아, 오늘 스마트 그린 산단이 창원이 왜 선정이 되는지 알 정도로. 아, 진짜 제가 이번이 오늘 다섯 번째 촬영이에요. 네. 스마트 산단. 우리 창원이 제일 좋지 않았나? 편집하지 마. 하여튼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창원 스마트 혁신 지원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이 다 새 거야. 와, 진짜 제가 살 때는 말이죠. 오늘 촬영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지금 야 저거를 이럴 수가. 창원의 사람 개그맨 김대범 씨의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이걸 띄워주셨네. 창원이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창원시에 경제가 네. 활성화돼서 네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할까요? 이거 잠깐 네, 들어줄 수 있나요? 창원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그린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더 네. 친환경? 뭐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친환경이 정말 이제 요즘 시대 진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네네네. 미세먼지 이런 게 좀 없어서 평일에도 좀 맑은 하늘 좀 보고. 아, 이분 굉장히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쓰레기 버리시던데. 편집. 아,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먹잇감을 찾았어. 창원 산단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은 네네. 기업과 근로자들이 성장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아,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입니다. 자, 어디 계신지? 안녕하세요. 이거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위해서 그냥 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구하는 데 지금 굉장히 매진하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경남청 스마트 산단 ICT 기업 유치 현황까지 적혀 있는데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네, 저희가 2019년 네. 1년 한 6개월, 7개월 전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 이제 선정이 됐고 뭐 기대하는 점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처음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 기획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죠. 아, 6개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에 스마트한 기술을 입히자. 그게 바로 ICT거든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야, 괜찮았습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방이 굉장히 잘 살아야 서울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런 제조업들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사업을 할 때 국민들이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만들고 그것이 또 지하철 내에서 선순환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한 6-7명 있지만 만 원짜리를 제가 하나 가지고 빨리 돌리면 돈이 6만 원 됩니다. 주실 건가요 지금? 아, 지금 오늘은 제가 오늘 없음. 아,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참 필수적이다. 네, 네. 그런 여론을 우리 시민이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네. 좀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주신 말씀 잘 살려가지고 홍보 영상 아주 멋지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유. 아, 오늘 아이고 촬영은 다 저를 너무 반겨주는 그런 기분. 그리고 이 해림 갔을 때 그 핵심 기술을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고요. 오늘 아이고 촬영은 정말 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이야말로 정말 스마트 그린 산단하고 딱 어울리는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산단. 야, 너도 스마트 그린 산단 할 수 있어. (웃음) 언제까지 산단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촌스러운 생각 이제 버릴 때도 됐잖아.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제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이제 좀 감이 와? 어? 아직도 안 믿긴다고? 좋아, 좋아.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으로 환경오염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지. 그뿐만이 아니야. 알리백, V2G 같은 스마트 그린 산단이 지금 눈앞에 바로 펼쳐지게 돼 있다고. 이제 이해가 좀 되니?
그래. 야, 너도 스마트 그린 해줄 수 있어. 창원 산단처럼.